그럼 게스트분 나주뿐인가요? 전혀 관계없어. 그냥 곰탕 러버. 지금 현재 MBN이 낳은 거의 최고의 스타라고 보면 돼. MBN이 어쨌든 이미 스타였는데 더 한층 스타로 만들어줬지. MBN이 나온 스타. MBN은 그럼 난데? 어허. 게스트가 없나? 난가? MBN이 나온 사람이 나 저잖아요. 그럼 뭐 부정하지 못하겠다. MBN의 아들 손태진입니다. 손태진! 아~ 우리 손태진 씨는 네. 원래 나랑 언제 만났냐면 네. 팬텀 싱어로 만났어요. 아 팬텀 싱어가 MBN 거예요? 그건 JTBC인데 아는 게 뭐야? 근데 MBN 아들이죠. 이제 최근에 네. 제가 MBN에서 이제 불타는 트롯맨 우승을 했어요. 아 우승! 우승자야 심지어. 죄송합니다. 팬텀 싱어 때 1등하고 얼마 받았니? 1억이요. 1억을 4명이 나누어? 1인당 1억이요? 나누기 아 4. 그러면은 요번에는 얼마? 경비가 더 많이 들었겠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대 오디션 중에서 가장 탑? 가장 높은 상금이었어요. 얼마였나? 6억 3천. 응? 그게 세금만 해도 세금 얼마인데? 40%. 아 거의 반 뛰어가는구나. 그만 뭐 한 3억 후반대 있는 거네. 네. 뭐 했어 그걸로? 제일 그래도 먼저 했던 게 저는 이게 팬분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. 이게 국민 투표로 만들어진 그렇죠. 그렇죠. 그거만큼 아주 시원하게 기부를 어디다 했고요. 어 노인분들을 위해서. 아. 네. 그러니까 큰 거 한 장을. 그럼 네. 2억 후반대가 남았네. 그래서 그거 하고 가계부 쓰세요.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실 거예요. 뭐 그거 외에도 해결해야 됐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 좀 채우고 지금 조금 남은 걸로는 저 자신한테 아직 선물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. 아니 뭐 건물주라는 얘기 했던데? 저는 그 레카라고 하죠. 지금 여의도에 집도 있고 말레이시아에 부인도 있고 애도 둘이고 다 뻥이다? 아, 저도 집 있는 저한테 집들이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중에 몇 개가 진지? 하나도 없어요. 물주도 그럼 아니고? 네.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반전세에서 전세 정도로 옮길 목돈이 생겼으니까 됐다. 아, 네. 자 여러분 아닙니다. 건물주 아니고요. 자가 아니고 전세입니다. 결혼 안 했습니다. 말레이시아 부인 없어요. 네. 말이 보이스피싱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. 노트북 피싱이 있어요. 맞아. 가짜 뉴스를 막 조합해서 썸네일에 자극적으로 뽑아놓은 다음에 눌러보면 없어요. 근데 안 눌러보니까 야 깜짝아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아. 그냥아. 에이 이쁘다. 아 그러면은 이제 옛날 팬층하고 요즘 팬층이 많이 좀 변했지. 완전 다르죠. 그때 예를 들면 한 30대에서 50대 뭐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20대에서 70대, 80대까지. 50% 이상이 50대 이상. 조금 더 넓어졌고 폭이. 그렇지. 그 제가 신곡이 나왔는데 당신의 카톡 사진. 그래서 그 노래 되게 좋아. 제대로 불러줘. 그러니까 사비를 불러드린다면. 사비라니요. 예. 후렴. 후렴을 불러드는. 꽃을 보면 웃게 되고 산을 보면 가슴 트이는 남은 날 당신의 예쁜 바람일 거야 소중한 꿈일 거야. 네 이런 노래. 어머님들의 카톡 사진. 꽃 사진에 대한 얘기잖아요. 저 반응 있잖아요. 노래 너무 좋죠? 신청곡 없어요, 어머니? 신청곡 어머니. 트로트 뭐든지 다 해요. 이보 할머니의 비나리. 비나리. 큐피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페이지는 넘어갔네. 나 당신 사랑해도 될까요? 말도 못하고 한없이 애타는 나의 눈짓들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. 여기까지. 못 봤어요.
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노래 너무 좋다. 어? 아니 근데 사실은 태진이 나 오랜만에 봤는데 팬텀 싱어 하고 베이스 바리톤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이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미용실에서 만나서 나한테 형 저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 나갑니다 그러는 거야. 사실 난 좀 말릴라고 그랬거든. 왜냐면은 한 분야 1등을 했던 사람이 또 다른 분야를 또 서바이벌 나가는 게 쉽지 않아. 부담스럽죠. 그리고 또 떨어졌을 때 그 부담감도 있고. 그렇지. 그래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도전해봐야지.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거에서 오히려 새로운 게 보이고 새로운 게 생기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결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땐 되게 힘들었다. 힘들었겠지. 아, 선택하는 게. 근데 저 이후에 줄줄이 또 많은 친구들이 두루두루 여기저기 오디션을 또 보기 시작하더라고. 그러니까, 욕이 얻은 거야. 예. 길을 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. 아 그런 거. 나는 제일 노래했던 게 그거야. 너 이모 할머니 노래 부른 거. 어. 이모 백만송이 할머니. 장미. 심수봉 씨가 민 이모 할머니. 아 검색해봤어. 아 그래? 빠르네. 그 백만송이 장미가 심수봉 버전 알지? 밀리언이 아 백만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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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언이 밀리언이 어, 그 원곡을 하네요. 번안한 거야. 그러니까 러시아 노래라서. 러시아 노래라서. 러시아 밀리언이 이렇게 한 게. 밀리언이 해봐 시작. 밀리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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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없이. 아, 마음 없이가 러시아 말이었어? 근데 그거를 심수봉 버전이 있잖아. 네. 아예 달라. 어. 진짜 약간 성악처럼 들리기도 해. 네, 왔다 갔다 하면서. 어,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손태진화 시켰어 그것도. 그 팬텀 때 있었던 그런 성악적인 그 힘을 아, 이용해서. 발성 가나요?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영원한 차별로 돌아가리라. 이런 식으로 완전 이용을 많이 했어요. 무대 하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. 가곡같이 보는 거 같으니까. 이거 누가 짜는 거예요? 내 생각에는 전현무 계획일 때 있고 무계획일 때 있고 둘이 얘기해서 그냥 이거 먹읍시다 한 적도 있고. 제가 솔직히 공개해드리고 싶은 게 레고 레고 제가 이 파일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. 맛집 총 종합해가지고 여기 우와. 이런 파일이 있네. 역시 지방 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엑셀이에요. 최자로드? 전현무 계획이 없네.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. 아 오케이 오케이. 10객. 근데 여기 중에서 담양하면 네? 손태진 계획으로 아 그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요? 아 뭐 우린 무계획이니까. 아